各位同学们，大家好，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강박팀의강성환선생입니다。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은저희가7월 HSK 를대비해서7월특강으로 HSK 4급문제를가져왔습니다。오늘은저희가4급에서독해일부분문제중에서일부분이1、2파트로나와있죠。그래서제가그2파트에있는5문제를풀어볼텐데이제4급부터는독해문제가40문제인데시간이저희한테주는게40분이기때문에제가항상강조하다시피독해는관건은뭡니까시간과의싸움그다음에우리가시간과의싸움에서이기려면우리한테필요한거는수도스피드그렇죠스피드가나오려면해박한뭡니까단어량단어량이중심이된다오늘도푸시면서제가체크해드리고중요하다고체크하는단어들은꼭외워주시면고맙겠습니다자그럼이제문제로한번넘어가보실게요자4급의독해일부분은46번부터50번까지는한줄로나와있고예시문에서답을찾는거고이제독해일부분의두번째파트는AB 로이렇게대화형식으로되어있죠자단어를6개를주는데지금보시는것처럼예시문에서답을줍니다너네들이렇게풀어라이거예요 A 를봐볼까요예시문을보면자진텐전능오늘정말춥죠好像白天最高温度才2도마치낮에최고온도가겨우2도밖에안된다라고했더니비가뭐라그러냐刚才电视里说明天更冷방금电视里说 TV 에서말하기를내일은더춥다고합니다뭐알았어요뭐이렇게풀어라이거예요이렇게2를준다이거지자그러면51번에서55번문제를풀기에앞서서지금나와있는단어들을먼저알아야지문제를풀수있겠습니다그래서딱이렇게공부하기편하시라고단어를싹정리해드렸어요근데이제요거는우리가이제인강하기때문에제가여러분들한테정리를해드린거고이제시험장에서는여기정리되는것들이여러분들머릿속에있어야죠하나씩보겠습니다 A 봅시다교라고나와있어요자일성이기때문에아래보면단어있죠자저따라해보세요치아오그렇죠자뜻이두개가있습니다우리가친구를사귄다할때교우관계할때교자죠그래서친구를사귈때치아오벙요이렇게요즘뭐너누구사귀고있어그럴때뭐샤오라는단어를쓰겠죠자사귄다는뜻이있고또하나는뭡니까우리가원서를교부한다그러죠누구한테요렇게건네주는거요렇게제출이라는뜻으로쓸수있는단어가치아오다그러면이게만약에답이되려면그뒤에사람이나오면사귀는게될거고물건이나이런것들이나온다면제출의의미로가시면되겠어요자그다음에 B 를봅시다좋아요라고나와있습니다자요단어저희가4급에서는보통여러분제가제경험으로는주어여우가나오면은거의수사로써가지고숫자뒤에붙여가지고정도라고하죠좀여기보시면은이렇게가량정도라고나와있죠예를들어서3시정도라고하면은산디엔주어여우5명정도라고하면우걸은주어여우이렇게쓰죠그러니만약에 B 를답을넣고싶을때제추측으로따진다면문제에서괄호앞에수치가나오면거의요놈이답이될가능성이높죠자근데4급에서는이제저희가주어여우가가량정도라는뜻이있지만이것뿐만이아니고제가여러분들좀높아심으로한가지좀더추천드리고싶은건이친구를 동사로쓰면저게왼좌오른우좌잖아요그래서좌우하다가됩니다예좌지우지하다는뜻인데예를들어서뭐부모님의행동은아이의성격을좌우한다그럴때푸모더행동주어여우하이즈더싱거이렇게쓸수있어요예자이거는동사로쓰면은좌우하다라는뜻이있다는거를좀더알아두시면독해2부분이나3부분에서그렇게나오는경우가요즘있기때문에좀잘봐두시면좋겠습니다자 B 그렇죠정도또는뭡니까좌우하다라는뜻을두개가지고있고자 C 라는이런단어는제가지금독해를하고있지만여러분제가제 C 에나와있는보시앙화이런말들은듣기에서정말단골손님입니다얘는좀알아둘필요가있어요왜냐자여러분여기보시면샹이라는단어보이시죠저게이제누구를닮다라는뜻이니까보통우리가구어체에회화할때당신은누구를닮았습니까엄마닮았나요아빠닮았나요물어보면저는엄마를닮았어요그럴때와샹마마그죠니샹쉐이라고하면누구닮았습니까라고쓰는건데그럼이제잘봐봐요여기가말이란말이야말같다죠닮다니까앞에뿌가있어그러니까말같지도않다는말이돼요이거를앞에다가정말이지라고할때쩐이라는단어를써가지고그냥저따라합니다제발음그대로따라하세요쩐부샹화오케이다시한번해보세요시작쩐부샹화이게이제우리말로하면진짜말같지도않다라는뜻이니까정말말도안된다라는뜻이죠야내가어제이런이런일이있어가지고이렇게했다그랬더니비가받아줄때쩐부샹화그럼야그진짜말도안돼그런뜻이에요쩐부샹화요거듣기에서잘나온다고좀기억합시다자그다음에 D 를보시면은
회이토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진짜 요놈 정말 조심해야 돼. 왜냐면 저걸 글자를 딱 보니까 돌리다는 회의가 있고 머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걸 회이토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이토우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부사로 주로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부사로 나와 있죠. 이렇게 잠시 후에라고. 자, 여기 뒤에다가 예를 들어 동사로 보다라고 할 때 견자를 지엔을 딱 썼다고 쳐요. 그러면 화이토우 지엔 이렇게 나오면 고개 돌려서 보세요. 이렇게 이상한 번역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마랑 같이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 근데 나는 사야 될 물건이 5층에 있고 엄마는 사야 될 물건이 3층에 있으면 엄마 좀 이따 봐라고 할 때 마 화이토우 지엔 봐 이렇게 써야지. 거기서 마 짜이 지엔 그래 버리면 그날 거기서 서로 헤어져야 돼요. 엄마랑 그냥 헤어지는 거야. 그는 짜이 지엔은 이제 오늘 이제 더 안 만나는 거고. 그래서 좀 이따 봅시다 할 때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또는 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럴 때 쓰는 부사가 회이토우입니다. 절대 고개 돌리다 그렇게 가지 마시자고요. 여기는 아까 우리 제시어의 답은 온도였고, 자 그 다음에 F에 보면은 리마오라고 있죠. 이거 참 이 단어 F하고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C 이 두 단어를 제가 좀 유념을 좀 유심 좀 되게 관찰을 좀 유심스럽게 관찰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좀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이제 C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듣기를 대비할 것이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F에 나와 있는 리마오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예의라고 명사로 뜰 겁니다. 자, 이게 명사로 쓰기 때문에 앞에 수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예의 있는 아이라고 하면 요리마오더 하이즈, 버릇없는 아이라고 하면 메이어리마오더 하이즈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요 친구를 형용사로 쓰면 예의 바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야, 저이거는 타이리 마올라. 저 사람 정말 예의 바로. 그죠? 너는 왜 저 사람을 좋아하니? 因为 타리 마오라고 하면 그는 예의가 발라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리 마오란 단어는 명사로 예의, 그다음에 형용사로 예의 바르다. 이렇게 품사를 두 개를 교명하고 있더라. HSK가 사랑하는 단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나올 것 같지만 한 단어인데 품사를 여러 가지를 겸용하고 있는 애들, 단어는 하나인데 뜻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HSK가 사랑하는 단어들이죠. 요놈 되게 좋아하거든요. HSK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거든. 자, 그래서 지금부터 A부터 지아오, 그 다음에 조요, 그리고 부샹화, 다음에 뒤에 회이토우, 그리고 F의 리마오, 우리 단어를 다 체크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답을 찾으러 갑시다. 자, 51번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독해 이 일부분 문제 풀 때마다 늘 강조했던 소거법, 이미 나왔던 답들을 제시어를 빼라. 아까 예시문에 나왔던 온도를 일단 제외하시고 우리 눈에는 다섯 개만 딱 보이게끔. 자, 그럼 51번 봅시다. 질문 보세요. 저거 샹즈 따가이 요우 우시진. 자, 바로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비를 보면 요놈이 답이 될 때는 괄호 앞에 거의 뭡니까? 수치가 온다. 자, 50근 나왔습니다. 50근.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 근은 500g. 그러니까 50근이면 키로로 따지면 25kg 반으로 나누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바로 뭡니까? 비가 들어오죠. 자, 이거 샹즈라는 단어는 뭡니까? 박스 상자인데 이 상자는 대략 50근 정도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여우가 왜 있냐면 수치 앞에 여우가 나오면 있다가 아니고 어림수예요. 어림수라는 건 대충 짐작하는 수란 뜻이거든. 그러니 이 상자는 대략 한 25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독해하시는 겁니다. 이 상자는 대략 25kg가 있다가 아니야. 이게 어림수란 말이죠. 그래서 25kg면 상당히 무겁죠. 네 이거는 너 혼자서는 컨띵이 뭡니까? 분명 틀림없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단어 손수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타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물건을 손으로 집어드는 거를 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수에 손이 들어가겠죠. 25kg 정도 되기 때문에 너 혼자는 틀림없이 다이부둥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메이셔 이라고 하면 괜찮대요. 괜찮대.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북한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들었을 때 일 없습니다가 이거 아닙니까? 메이셔. 그죠? 괜찮다는 뜻이죠. 괜찮아. 2월 좀 있다가 워게이 샤오리우, 내가 샤오리우한테 다가 띵화 전화를 할 거야. 그래서 랑타, 여기서 타는 뭡니까? 앞에는 샤오리우겠죠? 얘 보고 좀 빵워 이샤,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여우는 거의 뭡니까? 시중과 앞에 수치가 오더라. 너는 뭐 이거 오기 전에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수치 온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경험을 믿어보시고 숫자가 나오면 뭡니까? 시중팔고 주어여우가 답이다. 자, 지금 51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단어를 잠깐 체크를 해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샹즈라는 게 아까 상자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드는 거를 다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51번 문제를 푸셨고 52번인데 그러면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소거해야죠. 방금 51번의 정답 주어요 빼고
아까 예시문의 답 원두 빼시고 A, C, D, F 있다. 자, 52번 A 봐봅시다. 장둥예 타이 셔머셔멀러 라고 했어요. 예, 무지하게 과로하다. 엄청 뭐마다 이거죠. 엄청 시체모 우리 비속어로 개비싸 그럴 때 타이 고에러 이게 이거거든. 짱둥은 너무 이거해. 자, 짱둥은 너무 이거해.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놓고 보면 일단 뭡니까? 건네주다? 잠시 후에는 AD는 답이 안 되겠죠? 수로가 와야 되니까 이런 부산 안 되겠죠? 그리고 뭐 짱둥을 뭘 건네줘요? 이게 사람인데. 그럼 이제 C를 넣으면 짱둥은 너무 뭐합니까?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F를 넣으면 짱둥은 너무 예의 발라. 왜? 이거를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였으면 예의 바르다니까 타이 형용설러 이렇게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짱둥은 진짜 말도 안 돼. 아니면 짱둥은 너무 예의가 발라. 뭘 찾을 거냐. 뭘 못 찾아요. 여기 아래 있는 거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슈어 이디엔 따오 량디엔러 하이메이 라이. 얘가 말하기를 1시에 도착한다고 해놓곤 2시가 됐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1시에 온다는 놈이 좀 더 일찍 오면 모를까? 1시에 온다고 말하는 놈이 2시에 오는 게 예의 바른 겁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난 인간, 인간도 아니지. 그러니 F는 안 되고 답이 C가 이렇게 오죠. 짱둥은 진짜 말도 안 돼. 야, 걔 1시에 온다고 해놓고 2시가 됐는데 안 왔다? 라고 했더니 B가 타나그랜 그 사람 니 하이보 랴오지에마? 랴오지에가 뭡니까? 이해하다 아닙니까? 야, 너 걔 아직도 이해 못했냐? 얘는 종시, 그죠? 부사로 늘 수어화 부수안수. 차,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저는 52번 이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지금 52번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네요. 이 친구 수어화 부수안수 이거는 독해도 독해지만 듣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 중에서 여기 있는 계산할 때 수안하고 숫자라는 수 보이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수안수. 그렇죠. 다시 시작. 수안수. 이 단어가 사실은 뭐냐면 동사로 책임진다, 말한 대로 하단 뜻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말을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수어와 무산수인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수를 한번 계산해 본다는 뜻이 뭐냐?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오늘 같이 저녁 먹자고 이야기를 하면 자, 제안하는 사람이 보통 돈을 내기 마련이죠. 물론 그렇지 않겠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저 친구랑 오늘 1차 어디 가서 뭘 먹고 그럼 대략 돈 얼마 정도 나올 거고 어디를 가고 언제쯤에 나오고 머릿속으로 계산해 본단 말이야. 그거는 뭡니까? 자기가 말한 걸 지키려고 계산해 보겠죠.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책임진다는 뜻인데 말을 하고 나서 책임을 지지 않다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일단 저 따라 하십시오. 수어화 부수한수. 그렇죠. 좀 약간 빨리 해보세요. 시작. 수어화 부수한수. 이게 그래서 말한 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특히 듣기에서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아빠가 아이한테 오늘 일찍 자야지 빨리 자라고 하면 아이가 안 돼 아빠. 아빠가 어제 나한테 자기 전에 이야기해 준다고 했잖아. 그래 딸은 부능 수어화 부수한수. 이렇게 어른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상한 아이죠. 아무튼. 그때 이렇게 수어화 부수한수. 예, 말만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저는 52번에서 답은 우리가 찾았지만 답보다는 요걸 좀 체크합시다. 자, 단어에 바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수어화 부산수는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으라면 저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53번 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소거하겠습니다. 수어요 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짱둥 약속 안 지키는 애 그리고 예시문에다 원두를 빼고 이제 A에 건네주다 동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후에라는 단어 뭡니까? 부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리마오라고 아까 말했던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쓸 수 있는 이 세 단어를 놓고 53번을 보시죠. 자 A를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라오시 야오치우 워먼 밍텐 샹우 비쉬 바룬원 어쩌고 샹취 방향 벗어났네요. 그럼 이제 무슨 수로가 오겠죠. 그래야지 복합 방향보호가 되지. 선생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했느냐. 내일 오전에 부사 필이 바자를 썼고 룬원이 뭡니까? 논문 아닙니까? 한자 그대로. 선생님이 우리한테 내일 오전에 필이 논문을 이거 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논문을 뭐 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내일 반드시 논문을 잠시 후에. 이상하죠? 선생님이 우리한테 내일
필히 논문을 예의 말이 안 돼. 그러면 A를 딱 넣으면 그래야지 동사 뒤에 샹추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올라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복합 방향보호가 될 것이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뭡니까? 논문을 여기서 저쪽으로 건네주기 때문에 물건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뿅 넘어가니까 샹추를 쓰겠죠. 답은 A가 되죠.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합니까? 저커 점어 빤너. 야 그럼 어떡하냐? 워 하이메이 시우가이 완너. 시우가이가 뭐야? 수정하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아직 완전히 수정도 못했는데 내일까지 내라고 하니 참 대략 난감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뒤의 어떤 문맥의 흐름만 보더라도 당연히 뭡니까? 답은 동사 건네주다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건네주다는 뜻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사람이 나오면 친구를 사귀다 할 때 짜오 벙요, 짜오 요관시, 교우관계라고 쓰는 단어는 아니겠네요. 여기서는. 예. 자 53번의 문제를 보셨으면 여기서 지금 단어를 잠깐 보시면 자 필이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 있고 논문이 있고 수정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추천하고 싶은 게 논문이에요. 자 논문이 나오면 여러분 왜 아셔야 되냐면은 자 논문은 저희가 듣기를 대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 쓰고 있는 단어 이게 한자로 석사죠. 이렇게 예 수어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박사를 글자 그대로 쓰십니다. 이렇게 박사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거 병음이 부어시라고 읽을 거예요. 자 석사 박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듣기에서 A가 B한테 너 요즘에 뭐 한다고 바쁘니? 라고 하면 그 친구가 워 정자이 준비 저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수어시룬 원 이럴 거야. 아니면 박사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워 정자이 준비 부어시룬 원 이렇게 딱 던져놓고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B는 뭐 하는 놈이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시어에서 대학원생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대학원생을 또 어디 가서 또 대학원이라고 따시에 위엔샹 이런 이상한 중국어 만들지 마시고 아니 그럼 뭐 많이 먹으라는 왕창치부 합니까? 우리말 그대로 쓰게? 그래서 대학원이란 말은 얘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연구소라고 하죠. 우리는 사급이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연구생을 쓰고 연주생이라고 쓰면 이게 대학원생이 됩니다. 대학원은 연주소겠죠. 그래서 제시어에서 답은 연구생, 즉 대학원생을 찾으면 된다. 이게 듣기에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논문이라는 단어 나오면 석박사 논문을 같이 끼우시고 이렇게까지 하셔야지 사급 듣기를 대비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54번입니다. 다시 또 소구합니다. 방금 나왔던 논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25kg 정도 그 다음에 짱둥은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온도는 아까 제시 분 답. 자 그러면 이제 부사하고 명사 또는 형사 두 개 남았어요. 자 리마오하고 아까 말했던 화이토. 그러면 A를 봅시다. 자 A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저츠 추차이 환워취러. 자 추차이라는 단어는 너무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그죠 출장 가다는 거 아실 거고 이번 출장은 내가 가는 걸로 환 바뀌었답니다. 자 리용이 넝가오싱마 얘가 기뻐할까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원래 출장을 리용이라는 애가 가게 돼 있는데 자기가 가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용이 그 좀 기뻐할까 그거를 라고 했더니 비가 니 비에 딴신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괄호 워건타 지에시이샤 라고 됐죠. 자 여기 있는 단어 보면 뒤에 이샤가 있으니까 동사일 거야. 자, 저기는 지에슈라는 단어는 제가 좀 이따 단어 정리해서 설명하겠지만 요 한자를 읽으면 해석인데 저게 해석이란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이 설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제가 설명을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걱정 마, 내가 걔한테 해석할 겁니까? 설명하겠어요? 설명하겠죠. 아마 그럼 그도 리지에 이해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걱정하지 마, 내가 조금 있다가 걔한테 내가 설명할게 이게 맞지? 걱정하지 마, 예의. 내가 그한테 설명할게. 이상하다 이거야. F를 넣으면 이상한 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사가 들어와야죠. D. 조금 있다가. 그죠? 잠시 후에 내가 걔한테 설명할게 라고 쓰시면 되죠. 자 제가 여기서 54번 그래요. 이제 두 개 중에서 답 찾는 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좀 넘어가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거. 자 지에시. 자 이 단어를 보면 저게 한자를 보면은 이게 뜻이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칠판에 저 왼쪽에 있는 저 단어를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저게 한자로 해석이에요. 자 해석하다라는 뜻이 있고 제가 방금 말했죠. 이게 설명하다는 뜻이 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3번을 추천한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단어가 바로 마지막으로 저 제슈가 해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해명하다라는 뜻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강차이 니더 싱동 랑 따자 부가이신 방금 너의 행동이 사람들 하여금 부가이신 기분 나쁘게 했으니 니 간진체 슈바 라고 하면 얼른 해석해 얼른 설명해가 아니고 얼른 해명해 라고 가시면 되죠.
아시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단어가 HSK가 사랑하는 단어는 뭐다? 한 단어인데 품사로 여러 개 가지거나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들이 즐겨 나온다. 그래서 꼭 여기 나와 있는 지에슈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 뜻 세 개를 알아두시면 시험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는 55번인데 이제 앞에서 넣었던 것들을 다 맞아떨어졌다면 F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게 맞아지면 앞에 게 단추를 제대로 낀 게 되죠? 그럼 바로 보시죠. 55번. 자, 봅시다. 읽어보세요. 저 안나, 사람이야. 저 안나는 저뭐저뭐 메이요 이거. 아니, 사람 안나라는 애 왜 이렇게 이게 없어? 자, F가 남아있죠?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이거야. 왜냐? 진나이 들어와서 부근 워먼 다가자우후. 자, 참 좋은 단어 나왔습니다. 여기 다자우후. 예, 인사하다는 뜻인데 야, 안나 쟤는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어? 아니, 들어와서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니 비에샹치 화내지 마. 아마 그녀가 메이칸지에 오면 우리를 보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못 보고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성격 급해가지고 쟤 진짜 싸가지 없다 버려졌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무슨 연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초지종이. 아마 못 봤을 거 아니냐라고 하거든. 자, 근데 그러면 지금 55번의 답은 이거를 뭡니까? 명사로 쓰니까 여기 여우 메이오가 있겠죠? 예의 없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단어를 딱 보시면은 참 이 단어 하나만 딱 나와 있는데 다자후인데 일단 여러분 제 발음 따라해 보세요. 다자후. 오케이. 다시요. 다자후. 그렇죠. 이게 인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듣기도 듣기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다자후는 동사인데 이 친구를 이합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합사하기 때문에 동사하고 명사가 붙었다 떼어서 탈 수 있죠. 우리가 친구 만날 때 치엔 미엔 벙여오를 안 하죠. 치엔 벙여오도 미엔이라 하듯이 A가 B한테 인사하다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한테 인사한다를 워 다자후 라우슈 이렇게 배열하면 폭망합니다. 쓰기 일부분. 여러분 이렇게 고정적으로 A가 끈이 뭐뭐와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한테라는 뜻이 있죠. 이게 누구한테. 그리고 여기다가 다자후를 쓰세요. A가 B한테 인사하다라고 할 때 A 건 B 다자후 이렇게 딱 고정화시켜가지고 이 패턴에 외워주시면 나중에 쓰기 일부분에서 배열하실 때 크게 도움받습니다. 절대 다자후는 뒤에 비너가 올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선생님한테 인사한다 해보세요. 워건 라우슈 다자후 이렇게 하셔야지 워 다자후 라우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7월 HSK 시험 대비해서 4급에서 독해 1부분 특강으로 다섯 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풀었던 문제들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꼭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고 제가 아까 여러 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약속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 때 다섯 글자 기억나세요? 네. 아까 뭐 책임지다 뭐 머릿수로 계산할 때 수어화 무산수 이런 거 있었죠? 그리고 방금 나왔던 다자후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명사 또는 뭐 형용사 품사를 두 개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또 혹시 중국어 HSK나 또는 기타 중국어와 관련된 영상들 또는 공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강성환 선생님이죠. 그래서 강쌤TV라고 치면 관련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요. 오늘 제가 아까 체크드렸던 단어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7월 달에 좋은 성적 갖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谢谢, 再见.